그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무엇이 복음인가? 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다니던 한 자매가 예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주간이 아니고 또두 주, 세주 계속 빠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나 전에도 자주 그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진료실에서 또 계속 투약 중에 있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또 진료 중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요새 교회에 잘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매우 창백하고 막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를 하면서 자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자가 다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천국에서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이 나 얘기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낙심하고 그냥 실망스럽고, 아니, 교회에 좀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 천국 못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매님, 참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매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열심을 품으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예수님이 토쳐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한 것이지 자매님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자매님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드세요.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이 오히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에 불이 붙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그좀 위로하고 좀 축복되고 좀 잘되고 건강해지고 뭐 이러한 그 축복된 말씀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듣기 좋은 그러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축복되고 또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훨씬 더 경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런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참 잘한다, 너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할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그러한 축복된 말보다는 오히려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행함으로, 어떠한 사람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큰 죄든 적은 죄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그것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만이 강조가 되는 것이, 이것이 틀림없는 복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셔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은 그냥 다 어제나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인간이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구원은 보장이 되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그 무서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속량하셨어.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교회에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율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완전히 파쇄됐다는 그 사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죄에 대한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복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싹 빼버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정체성,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가 분명히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혹시 이 구원이 잘못된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소위 말한 구원파에서 전하는 그 복음, 혹시 이러한 복음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진주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편협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법을 지키지 않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것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무서운 형벌과 정죄함이 완벽한 정죄함으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이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이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건 뭘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좀 죄가 없으신, 좀 죄를 짓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복음, 그렇게 믿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재하여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그냥
incarnation, 육신으로 화한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물론 아버지인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염색체, 유전 인자를 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 나오는 유전 인자를 반을 23개 염색체를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그냥 대리모의 대리모 마리아는 여러분 대리모 어떤 걸 아시죠? 부부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그 태아를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대리모에게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도록 대리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몸에서 이 태반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몸에서 태반이 나와서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태반 속에 있는 태반의 육모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통해서 그냥 영양분을 주고받는, 영양분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전달받는 것. 딱 그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만약에 서로 피와 피끼리 만약에 주고받았다 그러면 태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 반응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건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그 사건은 어머니 마리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이게 대리모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유일하게. 이것을 믿어야만 그 복음이 그 믿는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어떤 사람은 23개, 뭐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는 뭐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무염시태 하신 분이다.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천상의 이러한 그 마리아를 그렇게 위대한,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 없이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 태어나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그 복음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잉태하신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 거짓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가장 첫째가 하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단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러한 교회는, 잘못된 이러한 교리는, 그건 거짓된 복음이요. 어떤 경우에도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좀 이거 이 말씀을 하면
아니, 박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폐했는데 무슨 복음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 행위 구원론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뭐하느니라? 세우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오히려 세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죄를 행치 아니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죄를 그냥 괜찮아, 죄 지어도. 죄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죄는 내가 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죄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하신 거예요. 정죄하신. 그때 내 죄와 여러분의 죄가 같이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인간의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사건이 복음 안에 뭐하고 있어요? 복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러한 아주 간절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가 없는데 뭐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율법의 모든 그 정죄함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꼭 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복음에는
회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회개. 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 그럼 막 옥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채워진 것이 열려버리고 또한 문이 옥문이 열려버리고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간수가 되게 됐어요. 간수가,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다 도망갔을 텐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모두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려 나가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보통 우리 복음 안에는 이 말씀만이 딱 들어있어요. 사실 그 전에 그 간수가 정말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그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까 하는 철저한 회개와 아픔과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빡 빠져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안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구원을 갈급하지 아니한 자,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 이 구원이 전적으로 내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절감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역사가 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저 그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죄 속에 살면서도 그저 예수 나는 믿습니다.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형리에 의해서 저도 이러한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 벽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같이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것이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회개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성경의 한 구절만을 딱 떼어가지고 이것을 교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문맥을 잘 봐야 돼, 문맥.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거기에는 회개라는 그러한 것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되어 있어야 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병든 자입니까? 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냥 병으로 죽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냥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 가운데 의사를 자주 찾고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오히려. 그런데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왜 그래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영적으로 죄가 있어?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는 그말 속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랴. 그 말씀 후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거기.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올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병자라는 걸,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 복음이 들어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자신도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몰라. 그래서 막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뭐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두번 보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과 용을 썼다, 쉽게 말해서. 그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룩하신 율법의 완성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도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느냐? 진심으로 통회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몸소 느낄 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 주신 주님. 자,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 메시아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주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이시기 전에 메시아이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왕.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그 사실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정죄하실 수 있고 나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왕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 마음이 맞으면은 뭐 아멘 하고 기뻐하지만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지? 예수가 주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건 맞지만은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이 과연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무서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넘겨야 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뒤로 가고 과거의 사건이야. 이제는 부활을 향하여 가는 신앙. 더 이상 십자가는 내 삶 속에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이거. 이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야.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가보니까 아, 지옥에 들어와 있다. 지옥에. 예? 이것은 자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믿음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믿지 아니할 때에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예?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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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주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홍같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같이 희게해주는 하나님의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그것만 보지 말자 이거야. 그 복음 안에는 무서운 율법의 완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골고다의 피가 터지는 그러한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정죄하심이 심판하심이 포함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 복음을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 많은 분들이 본헤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분은 폴게미어 나하란, 나를 따르라는 그 책 중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값싼 은혜로 자기의 행위는 은혜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이겁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구원의 역사가 마치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10명의 문둥병 중에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내 병이 나은 걸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만 고침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쫓겨났고 해방받았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사람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천국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보장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른 복음, 주 예수를 믿는 복음, 예수를 믿는 복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왕 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에 따른 마땅한 성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설사 죄를 한두 번 실족했을지라도 다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 속에서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흑암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 안에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선물. 그 선물에는 그토록 우리가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골고다 산상에서 몸을 찢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음,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절명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의 음성이 그 복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떠들면서 조하면서 희덕거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소합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죄에 대한 철저한 정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터지는 그러한 붉은 복음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얼마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핏값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느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절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병만 고침받고 내가 그저 그냥 건강 회복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가 좀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을 잊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compassion,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매일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천성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바른 복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웠고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절절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렸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몸과 마음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겠니? 이렇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거룩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